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활용도를 두고 여러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관계자가 유승민 의원을 안민석 의원의 경기도 오산에 출마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보도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산 출마 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유승민 전 의원 투입 검토가 나왔.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전 의원 혹시 경기남도 총선 투입 가능성 있을까요?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친한 인사로 분류되는 조정훈 인재영입 위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 공천 검토한 바는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선을 걷지만 조정훈 인재영입 위원은요. 이기는 후보가 친윤이고 충신이다. 각 지역에서 하나씩 연끌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도 배치할 것이다 라며 유승민 출마설에 힘을 실어줬다. 라는 해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유승민 측에서는 오산 차출설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안민석 지역구 경기 오산 투입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수도권 선대위원장 내지는 경기 남부 지역 출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 이야기 나눈 적 없다. 유 전 의원 불쾌. 대구 출마 가능성도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일단은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진수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뭐 그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본인하고 그 지도부 비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이 좀 그 의사를 물어보고 이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 그런 성격이 짙어서 이제 유 전 대표로서는 좀 불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는 저도 불쾌했으니까 본인은 더 불쾌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단 당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그 얻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지 기반이 취약한 그 수도권 또 중도층이나 청년층에게 일정한 지지세가 있고 또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대표 카드를 굉장히 활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사가 강하다면 유 전 대표를 직접 컨택을 해서 비대위원장께서 해서 이제 의사도 묻고 이렇게 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좀 그 공천을 그 드리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